네, 3월 월간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박희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월 이제 봄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2월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했다고 볼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AI가 끌고 있는 장세이니만큼 AI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도 또 다시 조금 더 급등을 했어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확산이 될지, 그에 대한 판단을 좀 들어볼게요.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60%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달부터라고 일단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5월달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200불대 중반에 있던 것이 연말에 뭐 500불 근처, 지금 이제 800불대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래 시장은 사실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연초에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세고 또 채권은 조금 밀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오르는 걸 실적 장세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도 오르고 뭐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적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도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실적 장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전개됐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5월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주식하고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주식은 올라가고 채권은 밀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에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부터 이미 그 실적 장세가 벌어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벌어진 것이고, 지금은 실적 발표하기 거의 뭐두달 전부터 이미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실적 장세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상당 부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반영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미 두달 전부터 실적 장세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좀 반영됐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새로운 뉴스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미리 좀 시장이 그를 반영해서 움직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 장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쏠림 현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또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던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제 빅테크 종목들 7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M7이 이제 더 이상 뭐죠?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말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M7에 어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구글, 알파벳이요. 이세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가 않죠. 뭐 반면에 물론 다른 AI 주식들이라고 하는 메타라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의 주가는 뭐 계속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부 그 빅텍 기업들의 주가가 좀안 좋으면서 M7 주가가 최근에 모멘텀이 좀 약해졌어요. 반면에 반도체 주가는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일단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제외한 나머지 M6 이 기업들의 주가 대비해서 완전히 지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고민해야 될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이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이 결국은 빅테크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그쪽에서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된 대량의 투자를 해주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빅테크 기존에 이제 M7의 주가가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AI라는 어떤 뭐 큰 추세가 있기도 합니다만, 예, 기존에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성격도 같이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이 M7의 주가 대비해서 과도하게 퍼포먼스를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괴리가 네.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괴리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미리 네. 먼저 움직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지 않겠는가라는 네.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주가 상승이 다소 가파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 관련해서 유통주들의 흐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맞아요. 네. 예. 뭐 소비 관련된 주식들도 좋은데 제가 이제 앞서서 실적 장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소비 관련 주식들이 가면은 뭐 그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데이터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소비가 조금 약해지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미국 소매 판매가 좀 꺾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많이들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국 지금 가계 신용카드 연체가 네.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가 과하게 진행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흐름 하에서 연초에 소비가 좀 꺾인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걱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난 연말에 좀 할인 공세가 조금 강화됐었고 네. 그에 따라서 소비가 부응했었는데 그럼 이제 연초에 이제 소비 모멘텀이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그 과정 하에서 이제 연초에 소비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제 지속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완연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소비단에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네, 걸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네.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계속 부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 소매 네. 판매 관련한 지표들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도 물론 유통주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네. 거기서도 괴리가 발생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주식 두 가지 관점에서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일단 우리 이제 지금 AI 특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이 좀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차익 실현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에 60% 넘게 올랐고 두 달 네. 동안. 예, 그리고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4개월 동안 4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주가가 이런 속도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제가 관련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우리 투자대가 워렌 버핏 쪽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한 분기 동안 100억 불, 그다음에 지난 1년간 400억 불에 현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현금 지금 보유가 가장 많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뭔가 시장이 뭐 좋긴 한데 살 만한 주식들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저 PBR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리는 이제 AI 반도체 쪽, 국내에서는 저 PBR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어쨌든 차별화되는 장세를 조금 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대안과 관련해서.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시장이 당장 크게 꺾인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쪽을 약간 정리하고 어쨌든 계속 그 모멘텀이 괜찮은 저희가 지금 뭐 강조드려왔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인프라 그리고 바이오텍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이제 좀 분산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소비가 약간 좀 슬로해지는 그런 양상 하에서는 네. 결국은 금리나 기대 심리가 최근에 약간 좀 약해졌기도 했습니다만 네. 다시 좀 올라올 수 있고 뭐 당연히 그런 구매할 때는 바이오텍이 또 좋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예, 좀 관심을 저희가 이런 쪽으로 분산시킬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는 네. 것들만 보던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네. 이야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약간 많이 갔던 것들 중심으로는 차익실현을 네. 해보는 것도 일부 네.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시장 내에서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앞서 잠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다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주요국 인플레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 이게 이제 채권과 환율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연초에 이제 많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3월부터 맞아요. 시작된다. 뭐 벌써 많이 한다. 예, 뭐. 네. 근데 또 이제 그게 기대감이 또 밀리고 네.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예, 크게 예, 걱정하고 있지 않고요.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뭐 저희는 어쨌든 2, 4분기 뭐 5월, 6월 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기존에 5월 달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5월 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인플레 경로가 뭐 범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덜컹덜컹 내려간다 하는데 사실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별로 그런 느낌 아닙니다. 예, 뭐 저는 비교적 매끈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사실 미국이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인플레 둔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옆에도 차트 보시면은 뭐 유로존 또 일본 인플레 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또 완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리 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차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보다는 유로존이나 일본의 인플레 하락 추세가 더 빨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금리 인하보다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더 공격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뭐 금리 통화 긴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 추세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기도 어렵고 예, 유로화도 역시 약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달러가 별로 강해질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효하고 예, 달러는 그렇게 또 약해지지도 않고 네. 예, 이런 모양새로 다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그대로 유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사실은 ETF 쪽에서는 약간의 분산적인 이 뭐랄까요? 그 포트폴리오를 이미 사실은 좀 제시를 해놓은 네. 상황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뭐 헬스케어 쪽을 갖다가 이미 제시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인프라 또는 이제 금 같은 것도 네. 예,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뭐 인도 계속 강조드리고 그렇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포트폴리오 뭐 특별히 바꿔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비중을 제시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I 반도체의 비중 약간 뭐 줄일 수 있고 예, 바이오나 미국 인프라 또는 이런 쪽으로 약간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ETF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미 저희는 굉장히 분산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네.
끌고 가던 것들 이외에 다른 쪽으로 조금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정도의 이야기 오늘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월간 투자 전략 박기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